you? Shang-Chi. Shang-Chi. Everyone, 아이유입니다. 근데 아이유의 다른 암이도 빠져버렸네요. 아이유 오늘 이 시간은 깜짝 놀랄 소식이 있거든요. 택배가 오고 있어요. 진짜요? 레고사에서 우리 아이유가 하는 영상을 보고서는 드디어 우리 레고하는 아이유 채널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협찬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레고사에서 아이유가 레고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레고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영화 상치의 레고 제품들이에요. 예! 레고사 감사합니다. 짠! 우리 상치 영화 1편은 나왔나? 아, 첫 번째는 뭘 할까? 아 맞다, 첫 번째 제품은 요 제품을 할래요. 76176 햄링즈로부터의 탈출 제품이네요. 브릭스는 321개, 피규어는 4개 더하기 모리스까지 총 5개고요. 가격은 44,900원. 2021년도 9월 1일에 개봉하는 마블 영화 상치의 첫 번째 레고 제품이에요. 마블 옛날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 2008년에 아이언맨 1편에서 햄링즈라는 조직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토니 스타크를 납치해 갔었던 바로 그 악당들이 햄링즈였죠. 자 그럼 간단하게 박스 아트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모리스, 그 다음에 상치, 웨누, 테리, 레이저피스 이렇게 다섯 명이에요. 짜잔. 아까는 이렇게 레이저가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피스트랑 상치가 싸우고 있네요. 자 76176 이 레고 제품 어서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개봉 타임. 어라? 이거는 칼이 없어도 이렇게 힘줘서 탁 뜯으면 되는데 다만 상자가 훼손된다는 게 조금 아쉽죠? 칼로 해볼까? 내용 구성품은 봉지는 3개, 스티커 하나, 설명서 하나, 끝! 빨리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브릭스가 321개밖에 되지 않아서 금방 만들었어요. 아이유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특히 어떤 게 재밌었어요? 자동차요. 자동차가 조립하는 그 디테일감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 만드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네, 미니피가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바로 샹치! 이번 영화의 주인공 바로 샹치예요. 옷의 프린팅도 굉장히 예쁘고 앞에랑 뒤에도 이렇게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 팔이나 다리에는 특별한 프린팅이 없지만 그래도 상체 프린팅이 굉장히 잘 나온 걸 볼 수 있죠. 다음 미니 피규어는 바로 KT예요. 영화 샹치의 여자 주인공이고 개그를 담당하는 굉장히 독특한 여자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 프린팅이 가장 제일 화려하고 잘 나왔어요. 옷이 굉장히 예쁜데 와우, 뒷면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등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얼굴도 이렇게 투페이스네요. 영화 예고편을 보면은 활을 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레고에서는 활은 아니고 이렇게 석궁을 하나 넣어줬네요. KT를 도와주는 사이드킥 바로 이 모리스가 나오더라고요. 모리스는 중국의 고대 신화의 동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없지만 날개가 이렇게 두 쌍이 달려있고 다리도 이렇게 여섯 개가 있고요. 사진이나 이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귀여운 몽실몽실한 귀여운 강아지같이 생겼어요. 몽실몽실 예. 다음은 만다린 웨누예요. 지금 보시면은 웨누가 이렇게 10개의 팔찌를 가지고 늙지도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햄링즈를 장악하고 있는 악당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에는 호빗의 절대 반지 같은 이런 반지들이 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웨누의 양 팔에는 이렇게 한번 꽂아줘 봤고요. 웨누의 얼굴은 아쉽게도 투페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앞에만 있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민자예요. 굉장히 또렷한 프린팅이 되어 있고 허리에 벨트에도 보면은 햄링즈 마크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프린팅을 통해 더욱더 영화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 미니 피규어는 레이저 피스트예요. 영화 예고편을 통해서 레이저 피스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팔의 모양은 영화처럼 이렇게 해주었고요. 웃는 얼굴과 그 다음에 이렇게 화난 얼굴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고 이렇게 등에도 섬세하고 디테일한 햄링즈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 자 미니 피규어 소개는 여기까지. 네 재밌게 만든 노란색 차예요. 조립하면 할수록 굉장히 디테일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 뒤에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겹의 브릭을 쌓아 올렸고 하단부 표현도 굉장히 생각보다 디테일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이사이의 마감 처리도 괜찮았고요. 차가 굉장히 비율이 좋아요. 요즘 나오는 고급 SUV 같은 그런 외형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차가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 안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3명 또 탈 수 있어요? 3명 이 뒤에도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딱 모리스를 위한 자리네요. 이렇게 모리스를 태워봤고 예고편에서 보면은 KT가 운전을 하더라고요. 두 명이 이렇게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위에 뚜껑을 닫아도 공간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멋진 자동차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에만 스티커가 5개가 들어가거든요. 이 자동차 이런 다양한 흉터들, 이렇게 자동차에 상처가 많은 걸로 봐서는 영화상에서 멋진 자동차 추격신이 나올 것 같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부릉부릉. 다음은 오토바이. 자, 이렇게 오토바이 두 대도 들어있고요. 조립은 똑같아요. 똑같은 조립에 스티커만 이렇게 다른데 보시면 텔링즈의 마크가 이렇게 멋지게 크게 들어있죠. 자,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가 두 대 들어있다라는 점. 다음은 남아있는 이제 벌크들이에요. 슈터가 두 개 이렇게 들어있고 무기거치대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죠.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슈터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거든요. 여분 슈터도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렇게 76176 탈링즈로부터의 탈출 제품 재밌게 아이유랑 같이 만들어봤어요. 미니피규어도 5개나 들어있고 멋진 자동차 오토바이 2개까지 가지고 놀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고요. 9월 1일 마블 샹치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 영화의 내용까지 알 수 있을 테니 더욱 재미있겠죠? 네, 구독! 자, 지금까지 샹치 첫 번째 제품 76176 제품 재밌게 가지고 들어봤고요. 다음 샹치 제품 이 제품 다음 시간에 얼른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른들. 안녕,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멋진 샹치 제품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고. 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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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샹샹샹 S-H-A-N-G 샹 That's what I said. Oh, you can turn it up. 끝!